저게 손발이 맞아 들어가면 우리가 걷잡을 수 없어요. 상대 서브는 더 강해집니다. 네. 속공 득점을 하자마자 이제 서브를 넣는 테일러 에이브릴 선수입니다. 오버핸드로 받고 황태기 빠르게 받고 때립니다. 박승서. 이민규 선수가 들어가면 중앙의 속공이 좀 많아질 거고요. 황태기 선수가 들어가면 일단 양쪽 날개 쪽이 많아질 거예요. 예. 왜냐하면 황태기가 속공을 지금 맞추기가 이렇게 많이 안 돼서 쓰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. 그렇군요. 그러나 상대는 아직 그걸 모르죠. 네네. 황태기. 자, 붙었죠. 다시 속공입니다. 파워풀합니다. 데이비 스미스. 이 선수가 지금 미국 선수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잖아요. 예. 33살. 8대 9 한 점 차. 네. 서브 범실 다섯 개째의 미국입니다. 우리가 오늘 황태기 세터가 나왔는데요. 상대 예측을 벗어나는 토스복을 통해서 초반에 승기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. 리시브 라인 흔들었고요. 왼쪽 앤더슨 쳐냅니다. 이 앤더슨 선수가 2014년에 한때 운동을 그만두겠다고 했다가 빠르게 이제 돌아와서 2015년 미국 올해의 선수가 선정될 정도로 뭐 당분간 또 은퇴는 안 할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지금 러시아 리그에서도 좋은 활약들을 해주고 있잖아요. 예. 사잔. 오른쪽 좋아요. 나경범. 랭글로이드 선수가 신장은 2m8입니다만 아직은 조금 멍석하거든요. 예. 그...